뼈덕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여러분의 아침 뼈 아대 네. 오늘 크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22강 오늘 어떤 회사죠? 존 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되게 큰 회사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북미 중심으로 뭐 글로벌 회사이긴 하지만 북미 중심의 회사인데 아 회사가 외국 회사 보면 가끔 이렇게 오래된 회사 아 이거 또 예. 뒤지게 오래됐네. 1847년에 만들어진 우리 저때 막 동학농민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솔직히 무식해서 역사 정확히 네, 네.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런 단어 나와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저때면은 그렇죠? 조선시대는 확실하죠. 네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네. 와 그래서 농기계 제조업체예요. 아, 우리 홈이랑 그런 거 들고 있을 때 그렇죠. 농기계가 나왔네요. 그렇죠. 농경도구. 아 그때도 만들고. 얘네도 농경 도구로 시작한 거구나. 네, 도구로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기계로 계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다가 뭐 이제 트랙터도 만들고 뭐 등등 만들고 나중에는 뭐 이제 2017년에는 이제 도로 건설 업체까지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뭐 그야말로 이쪽 뭐 건설 또 농기계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요. 제가 이 존 디어라는 회사의 주가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은 또 오래된 회사 중에 비상장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상장 회사인데 봤더니 놀랍도록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속칭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하 급수적 이 시대 가운데 주가가 훨씬 더 견실하게 엄청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적합한 사례는 존 디어가 설립되고 135년 후인 1972년에 사운드 아이디어 세대 트랙터를 출시한 것이다. 기계로 판단할 때 사운드 아이디어 라인은 이전 제품인 뉴 제너레이션 모델과 거의 같았지만 현대화한 접근 방법을 도입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소프트웨어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존 디어가 하드웨어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다. 존 디어는 성능을 입증받은 자사 하드웨어에 새 소프트웨어 기능을 장착하면 앞으로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 예측했다. 이게 1972년도에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은 이 기업이 그 오랫동안 작년이 180주년이었거든요. 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핵심 DNA는 뭐냐? 우리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회사인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자기 장점과 접목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얘기 나오면 고객이나 운전사, 운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토를 하면서 또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뇌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1972년이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고 작가님 태어나기 전이에요. 전이야. 그러니까 고 작가님 태어난 것도 되게 오래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전이야. 나 그래서 그거 지금 말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네. 검색해보니까 이거 장난감도 팔더라고. 와, 이때 진짜. 의미가 있어요. 장난감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거예요. 여기는 핵심은 그거예요. 뭐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혁신을 했다예요. 되게 뭐 뻔한 얘기죠. 맹자리 공자리랑 비슷하죠. 근데 이게 말은 뻔하지만 여러분 아까 저 여기도 똑같이 맨 처음부터 트랙터가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뭐 1863년에 최초 말을 타고 경작이 가능한 호크아이 라이딩 경작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트랙터가 아니고 말 트랙터. 그렇죠? 예? 말렉터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호미 팔고 쟁이 팔고 갱이 팔고 막 이러다가 1863년에 말 타고 끄는 거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년도 넘어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느린 사업을 했는데 트랙터도 팔고 뭐 이제 전자 이제 뭐 이제 건설도 하고 도로도 동력이 하고 동력이 붙은 기기들이 나오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 업체가 전형적인 하드웨어 업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하드웨어 업체가 여러분 소프트웨어 업체로 넘어가기가 진짜 오지게 힘듭니다. 왜냐면 사고 방식 자체가 그거는 하드웨어에 국한돼 있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일단 전문가가 없고 자기네는 이런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이 거의 불가능한 편향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회사보다 저희 회사 얘기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회사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컨텐츠 중심 회사로 시작된 회사의 체인지 그라운드는 근데 저랑 고 작가님이나 이렇게 맨날 그로스 IQ 같은 거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도 변화 안 하면은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가장 수입이 컸던 게 카드뉴스로 책 광고 해주던 거예요. 그거 하던 업체가 다 망했어요. 한 두세 개 남고 다 망했어요. 싹 다 망했어요. 그거 맨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이걸로 잘 나가는 업체들은 뭐 제일 잘 나가는 업체들은 한 번 광고해 주는데 뭐 500만 원씩 받고 10개씩 했으니까 이 카드뉴스 만드는 걸로만 연 매출이 6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예 한 건도 못해요. 왜? 유튜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기는 이제 유튜브로 넘어갈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건 당연히 저희는 넘어가서 준비해서 살아남았고 저희는 그러면서 인스타도 살아남았고 그러면서도 페이스북도 채널을 분리시켜서 터졌을 때 확장시키는 걸로 해서 이렇게 뭐랄까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잘 되는 거는 더 잘 퍼지게 만드는 저희가 구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로도 살아남았고 아무튼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는 살아남았는데 결국에는 컨텐츠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을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깨닫고 이제 제가 그래도 공돌이 출신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제 친구 이제 윤이사도 있고 이제 그 윤이사가 이제 삼성 댕길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유학 갔다가 잠깐 그거 그 스타트업 아니 대형 스타트업에 있다가 우리 회사 넘어오기 전까지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이사가 다른 회사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빅보카 퀴즈 앱도 만들어보고 포커스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 여태까지는 이제 무료 보안재성에만 나오다가 이제는 유료 저희 서비스가 처음 나와요. 뭐냐면 이제 있어요. 다른 데도 비슷한 게 이게 강연 때 소통형 앱인데 소통형 플랫폼인데 앱은 아니고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강연 때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를 아예 없애게 그걸 없애게 여러분이 질문을 치면은 핸드폰을 치면 여러분 질문이 스크린에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하면은 제일 질문에 많이 추천해 줄 수 있지. 추천을 해주면은 제일 많은 질문 보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은 있는 업체가 두세 군데 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다 그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뭐가 있냐면 저희는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다른 데가 없어요. 트렌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책 몇 권 읽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숫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온 사람들 촥 다 나와요. 바로 폴이 네, 가능하죠. 네, 그 폴은 다른 거예요. 아, 다른 거예요. 폴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딴 데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그 슬라이드 쉐어라고 앱 있잖아요. 그 웹사이트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슬라이드 쉐어에다가 여러분 PPT를 걸면은 저희는 이거 강연으로 띄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또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준비하려고 한 반년 이상 거의 1년 넘게 1년 가까이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행사에서는 추첨이 중요하고 랜덤성이 중요한데 아예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한 사람한테 추첨을 하는 거. 왜냐면 또 질문 많이 한 사람 보상받으면 또 좋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벤트 참여자한테 추첨하는 이벤트 랜덤으로 추첨. 이벤트 추첨 기능도 넣었고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또 왜 만들었냐. 왜냐면 저희가 빡독이라는 행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료 서비스로 확장하기 전에 우리부터 이걸 써야겠다. 우리부터 그 맨 처음에 저희가 유료 서비스를 돈 주고 쓰려고 그랬는데 구린 거예요 되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은 트렌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는 이 트렌드.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읽습니까? 딴 데는 폴 기능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10권, 0권에서 10권, 11권에서 20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트렌드가 안 나오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지. 뭐 20권 이상이면 이 사람이 100권 있는지 1000권인지 안 나와. 왜? 이럴 때는 리마커블한 값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이 개발자다 보니까 리마커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책 몇 권 있으니까 300권 탁 나오면 사람들이 우와 이거 그렇지,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딱 그분한테 이분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그럼 딱 그분 손 들고 인터뷰하면 그래프로 딱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되게 오래 준비했어 저희가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까지 나중에 진출하려고. 왜냐면 미국에는 슬라이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거보다 서비스가 떨어져요, 퀄리티가.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도 진출하려고 지금 동접자를 5천 명까지 키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베타 버전이 나왔고 이걸 하는데 그냥 이거를 하면은 뭐예요? 싱큐베이션에서도 쓸 수가 있고 빡독에서 쓸 수가 있고 여러분들 필요하면 이게 아마 동종 업계보다는 무조건 가격이 낮을 거예요. 프라이싱을 저희가 그렇게 할 거예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아무튼 동종 업계보다 엄청 막 비싸고 그러진 않아요.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아마 저희가 제일 낮을 거예요. 가성비로 따지면 그러니까 절대값은 모르겠지만 가성비는 왜냐면 딴 업체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서버값이 쌀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값을 계산해서 가성비 따지면 저희가 제일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어 공부를 사람들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라이팅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라이팅을 훈련시키는 유료 서비스를 또 개발 중이에요. 선생님들은 이미 확보를 해놨고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컨텐츠 회사였는데 IT 솔루션 회사로 이제 균형을 정확하게 반반 맞추는 거예요. IT 회사로 그러면서 그 밑에 축을 또 교육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박사 TV에서도 말했는데 제 이제 아는 지인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진짜 부자들이. 근데 막 빌딩 막 30층짜리 막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이 1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하드웨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공실이 생기면은 그걸 공실로 놀리지 말고 커뮤니티 발런티어링이라고 해갖고 그냥 책상 그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책상 깔아놓고 아니면은 린하게 스터디를 자기네가 카페를 운영한다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그러니까 임대업에서 무슨 문화 사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죠? 여기서 보면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 항상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혁신을 해야 된다 하면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해요. 저도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랑 이제 고 작가님 요즘 분업을 많이 한 게 콘텐츠 쪽은 고 작가님이 좀 많이 맡아주시고 계시고 저는 좀 IT 쪽을 많이 그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팀도 있어야 되고 왜? 여러분 그게 편향을 벗어나고 모르는 걸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 작가님이 천재예요. 근데도 이게 갑자기 IT로 넘어가고 코딩 나오면은 얘기가 벌써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여기 뭐 말만 쉬운 것 같잖아요. 엄청난 혁신. 여러분 혁신이 뭐예요? 가족을 베끼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범한 사람은 혁신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갖질 않아요. 그렇지. 혁신은 남의 일이야. 혁신은 어디 텔레비에서 나온 거지. 그런 말 해보.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가보셨어요? 오늘 좀 고급진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가보셨어요? 내 인생을 혁신해봐야겠다. 난 내 삶을 혁신할 거야.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이 마음가짐을 가질까 말까고 1000명 중에 한 명이 지속할까 말까인 거예요. 그냥 저는 뷰수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만 명이 봤을 때 다섯 명만 바뀌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고 작가님이랑 책임지는 사람들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보면 이 회사가 진짜 오래됐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더 힘든 게 뭐냐면 개인은 혁신을 안 해도 죽지는 않잖아. 그걸로 죽지는 않아요. 당연히 사업 가운데 성취나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회사는 죽습니다. 왜? 경쟁 회사가 혁신을 해서 죽일 거니까. 그래서 혁신이 이게 혁신을 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은 거지만 반대도 맞아요. 혁신을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농기계 제조업체가 이 하나였겠습니까? 뻔하죠. 왜냐면 돈이 되는 곳은 다 경쟁이 붙는 거니까 다 죽었겠죠. 왜? 혁신을 못했거나 더 무서운 얘기. 혁신을 했어도 더 잘 못했어. 혁신을 했어도 상대 경제보다 더 큰 혁신을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말씀해 주셨네. 저희가 프레젠톡이라고 강의형 소통형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국내 업체도 있고 해외 업체도 있다니까요. 거기가 이제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죠? 그럼 거기는 이제 조직이 위태로워질 수가 그렇지. 있는 거예요. 거기 직원 충분히. 20명 있을 텐데 여러분 비즈니스에는 상생이란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 안 좋으면 진출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저희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직접 써야 돼요. 그렇죠. 저희는 이게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서워. 커넥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제품 연결을 해놓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탈영하는 게 저희는 이걸 개발했다고 손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희랑 경쟁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저희는 실제로 저희 아는 사람들이 이걸 쓰기 때문에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제가 오늘 저희 이사 두 명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이걸 명품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그러니까 혁신을 아예 그냥 장인의 수준까지 완전 이 소통형 플랫폼은 우리가 짱을 국내에서 먹은 다음에 무조건 미국으로 오늘 진출하자. 오늘 이제 또 계속할 때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으로 진출해야 된다 바로. 왜냐면 동접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서버가 터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진짜 오늘 이야기 이제 정리하면은 혁신이에요 혁신. 근데 오늘은 좀 비즈니스보다도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지. 내가 진짜 내 인생 혁신 한번 해봐야겠다. 혁신이란 말이 어디 진짜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비즈니스 뭐 MBA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내 삶에서 그냥 이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처지는 삶 변화 없는 이 삶에서 혁신을 통해서 진짜 성장의 기쁨을 맛봐야겠다. 이런 여러분이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뭐 비즈니스 오너 아닌 분이 더 많으니까요. 그다음 여러분이 마음가짐만 가져도 회사에서 반영을 안 해주는 회사가 더 많으니까요. 그렇지. 그럼 내 삶부터 혁신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